이제 송건영 의원님께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참가를 하시지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또 오늘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서 송건영 의원님처럼 버럭버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수 이름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또 움짤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는데 아니 편집자님 힘드세요. 선수를 얘기할 때마다 다 하나씩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표정이 계속 굳어지고 계셔서 이번에는 저기 박상원 선수랑 코리 클루버랑 자 지난 시간에는 누구의 페스트볼이 최고의 페스트볼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변화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변화구에 뭐 슬라이더도 있고 커브도 있잖아요. 네. 도상현 기자님은 누구의 슬라이더가 최고의 슬라이더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슬라이더 하면 슈어저다. 슈어저. 슈어저의 이 최고의 무기 바로 이 슬라이더 아니겠습니까? 이 슈어저 선수가 지난 시즌에 2017 시즌에 네. 300개의 탈삼진 또 잡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291개인가? 아마 그 정도 잡았을 거예요.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이 결정구를 또 이 슬라이더로 잡아낸다. 이거는 슬라이더 들어간다고 알고 쳐도 못 칠만한 그런 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크 존 앞에서 슉 나가는데 이거를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손을 나간다? 바로 삼진이지. 두 가지로 나눠 던지고 있죠. 지난 시즌부터 우타자를 상대로 던지는 이 좀 느린 대신에 더 크게 꺾이는 슬라이더가 있고 좌타자를 상대로 던지는 몸쪽으로 달라붙는 좀 더 빠른 파워 슬라이더. 예. 사실상 커터랑 무브먼트가 좀 유사합니다. 그럼 현우 기자님의 최고의 슬라이더? 저는 컷쇼. 컷쇼가 아닌가? 아직 컷쇼 죽지 않았다? 네. 그래도 아직은 컷쇼? 강민투수. 지난 시즌 컷쇼가 패스볼이 90마일이 간신히 넘었거든요. 네. 정말 힘든 시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죠. 평균 자책점은 어쨌든 2점대를 기록했는데 뭘로 버텼냐? 진짜 슬라이더 하나로 버텼거든요. 지난해에는 커브도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못한 시즌이었는데 이 패스볼과 슬라이더의 구속 차이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커터랑 비슷한 수준인데 아니 근데 이 떨어지는 각을 보면 도저히 커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빠른 고속 슬라이더를 효과적으로 중요할 때마다 잘 섞어 던지기 때문에 저는 컷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컷쇼는 컷쇼다. 저는 최고의 슬라이더. 이제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결정지은 그 공이죠. 바로 크리스 세일의 슬라이더. 이거를 최고의 슬라이더로 요거 꼽았는데. 선수들도 최고의 슬라이더로 꼽아가지고 그쵸? 가져왔더라고요. 선수들을 최고의 슬라이더로 꼽았는데 뭐가 최고의 슬라이더예요 그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일의 슬라이더는 최고의 그런 각도를 자랑하고 또 우타자나 좌타자 아무한테나 던져도 다 먹혀 들어가는 그런 슬라이더죠. 또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마차도를 앙숙이던 마차도를 삼진을 잡은 그 공이잖아요. 마차도를 무릎 꿇린 그 공. 네. 약간 낮은 팔각도 한 이쯤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쯤에서 나오기 때문에 옆으로 휘어지는 움직임이 정말 큰 슬라이더잖아요. 또 반대손 타자한테 사실 슬라이더가 불리한 구질인데 크리스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쪽 타자의 이 뒤쪽 팔, 백풋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을 겨냥하면서 던지면은 타자들이 정말 맥을 못 추더라고요. 타자들이 그래가지고 맞을 것 같아서 피했는데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로 들어오고 들어오죠. 예전에 이제 김병현 선수가 슬라이더로 던졌는데 뭐 몸에 맞는 공인데도 그냥 스윙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엄청난 이력을 자랑하죠. 프리지비 슬라이더라고 그러니까 유행했었죠.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는데 아니 편집자님 힘드세요. 네, 선수를 얘기할 때마다 다 굳어가고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표정이 계속 굳어지고 계셔서 커브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현우 기자님의 최고로 꼽은 커브. 저는 사실은 컷쇼를 아직 뽑고 싶은데 또 컷쇼야? 또? 아 근데 컷쇼가 너무 팽관리한다 지금. 아니 진짜로 뽕커브라고 하죠? 슬로우처럼 뿅 이렇게 날아가는 커브를 던지는 투수들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정통 커브로 하면 아직 컷쇼가 아닌가. 정통 커브의 후예. 저는 잭 고들리 선수, 애리조나의 고들리 선수를 좀 꼽아봤는데 이 고들리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에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폭투예요. 폭투. 근데 최고의 구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커브가 너무 이 잘 떨어져 가지고 이 포수도 그걸 블로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 커브의 각이 얼마나 크면은 이 낙구 지점을 이 포수가 잘 못 찾아서 이거를 블로킹을 못 해서 하는 거를 투수 탓을 할 수는 없지. 이게
포수가 잘 잡아줬으면 그거 다 삼진인데 커브 하나만 놓고 봤을 땐 정말 좋은 투수인 것 같아요. 뭐 고들리 같은 너클 커브를 던지는 선수라면 저는 역시 뭐 부상을 입긴 했지만 랜스 맥컬러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재작년에 휴스턴이 우승을 했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ALCS였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7차전에서 랜스 맥컬러스가 29 동안 커브만 던졌어요. 한 24구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약간 그 예전에 KBO에서 한기주 선수가 21구 연속 그 패스트볼만 던져가지고 그게 그 좀 유행을 탄 적이 있었는데 네. 랜스 맥컬러스 선수도 20구를 다 커브만 던졌던 그런 거 생각이 납니다. 24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패스볼만은 그렇게 던질 수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그쵸.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커브만 던지는데 상대 타자들이 전혀 공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편하게 가지 않아서 불편하게 가서 에런 놀라로 가겠습니다. 편하시구나. 예전에 그 최고의 커브 던지는 선수가 하는데 뭘 불편해. 이 사이용상 투표 3위율은 오르게 한 구종이죠. 에런 놀라의 커브. 지난해 굉장히 좀 많이 결정구로 구사를 네. 하면서 100개 이상의 삼진을 속아냈어요. 네. 네. 마찬가지로 너클 커브죠. 그쵸. 네. 너클 커브로 이제 저는 에런 놀라. 근데 잠깐 한 가지 좀 애매한 구종을 얘기를 해야죠. 누구? 어떤 거요? 코리 클루버는 커브입니까? 슬라이더입니까? 그러게요. 코리... 이거 좀 논란이 있어요. 코리 클루버는 박찬호 선수의 후예다. 네. 슬러브? 박찬호 선수가 한창 때 잘 던졌던 슬러브. 코리 클로버 선수가 또 요것도 잘 던지잖아요, 그죠? 본인은 그냥 브레이킹 볼이라던데. 아이, 그걸 그냥 브레이킹 볼이겠어요. 다 이게 의도하고 던지는 거지. 최근에 보니까 커브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구종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슬라이더랑 커브랑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우리 박찬호 선수 생각도 나고요. 슬러브 하면. 여기서 이제 선수 이름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또 자리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편집장은 또 표정이 굳어졌어요. 편집장님 이번에는 저기 박찬호 선수랑 코리 클루버랑 알겠다고 끄덕거려주셨습니다. 근데 네.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브레이킹 볼까지 다뤄봤습니다.